안녕하세요, 스키입니다. 이번 리뷰는 브라질 슈퍼과일 자포티카바를 퓨레로 자포티카바 쓰리쉘 리뷰입니다. 핀란드 퓨레 전문 브랜드 본네. 성분 원료 어디서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는 건 본네뿐이라고 하는데요. 본네에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어요. 브라질산 자포티카바와 세 가지 아미노산 글리신, 라이신, 프롤린을 한 포에 자포티카바 쓰리셀로 건강관리 시작해보세요. 브라질 아마존 밀림 사바나 대초원 지대에 자생하는 전통 작물인 자포티카바, 장수를 대표하는 갈라파고스 거북이가 먹은 열매였다고 하는데요. 과거 원주민들은 장수의 비결이 자포티카바라고 믿었다고 해요. 1900년 전 브라질 톡착 원주민 투피족의 민간치료제로 쓰인 약용열매의 자포티카바는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생김새가 포도나 블루베리와 닮았고 하얀 과즙이 포도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솜사탕 같은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. 수확 후 3-4일 지나면 바로 무르는 성질로 인해 브라질에서 과육 그대로 퓨레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자포티카바 영양 성분으로는 자포티카빈, 델피니딘, 엘라그산,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. 향 비만, 향 콜레스테롤 효능도 있고요. 스틱 타입으로 휴대성이 정말 좋았어요. 자포티 열매, 물타지 않은 자포티카바 퓨레로 섭취가 가능해요. 이지 커팅이 되어서 한 번에 톡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. 퓨레는 씹히는 주스로 자포티카바 원가를 통째로 갈아 만든 100% 자포티카바 퓨레입니다. 과육 그대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. 육아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하루 한 포에서 세 포 섭취로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. 자포티카바 쓰리셀로 맛있고 건강한 간식으로 남녀노소에게 모두 추천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.